지냈습니다. 제가 마트나 이런 데 다닐 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모자 쓰고 비비크림 하나 바르고 다니는데 좀 로망이라면 로망이었는데 피부가 안 좋았을 때는 그런 게 좀 어려웠어요. 좀 붉기도 하고 여드름도 올라오고 비비크림 바르면 좀 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관리를 받고 나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많이 개선된 게 좋아진 것 같아요. 피부는 거의 풀 세팅을 다 하고 나갔죠. 약간은 붉은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를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비비크림 정도는 하고 근데 그게 오돌오돌했던 게 여드름이 좀 많다 보니까 하다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. 여기도 났고 여기도 났고 손으로 세게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만지기도 부드럽고 그래서 관리받고 되게 좋아졌어요. 피부 좋아졌다는 말도 많이 듣고요. 조금 어려 보여진다는 말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퇴근 후에 내원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. 거리가 지하철로 한 3, 40분 거리다 보니까 우선은 마지막 출이라서 홀가분하고요. 좀 멀어서 그런 게 있고 또 제 얼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기분이 좋고 한의원 다니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러 가면 얼굴이 좀 뽀샤시해지고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자기도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고기 햄버거 이런 인스턴트 육류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의원 진료 받으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완전히 끊었어요. 한의약 먹고 치료 받으면서 점점 결과가 좋아지니까 또 안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상태는 술도 거의 안 먹고 고기도 거의 안 먹고 그래서 제 몸이 달라진 게 느껴지니까 완전 식단 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저희가 그런 음식 위주를 채소로 좀 야채로 바꾸다 보니까 신랑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우선은 남들 고기 먹을 때 찌개 종류로 우선은 먹고 육류보다는 좀 생선 위주로 먹으려고 제가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고기 안 먹게 되니까 안 먹고 싶어요. 이제. 우선 느낌 자체는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았고요. 좀 약간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퀄리티가 좀 높아 보였어요. 우선 처음 방문하는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좋았고 또 메모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친절하신 것 같았어요. 아실 때 설명 잘 해주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. 제가 피부과를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어요. 근데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얼굴 표면에 있는 거를 다 짜주긴 해요. 짜주면 그게 일주일, 한 달 단위로는 좀 일주일 단위로는 짜고 나면 괜찮거든요. 근데 그게 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한의원은 우선 속을 치료해 주다 보니까 그 속이 풀어지고 또 위가 편해지더라고요. 우선은 밤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점점 여드름도 하나 두 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속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번에 또 다시 새롭게 알게 됐어요. 한의원 한의원은 좋은 친구 같아요. 우선 제가 힘들었을 때 기댈 수 있고 또 관리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해주고 만시청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.